이거 있어야 되겠다. Q. 그죠? 그러면 네가 이렇게 신호를 좀. 자,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되게 이쁘게 왔어요. 네. 막 색깔이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굉장히 당기는 그런 맛이 들어있는데 네. 아주 골고루 넣었고요. 오늘 주제는 당뇨. 네. 당뇨에 이제 좋은 음식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뇨를 안 걸리게 하려면은 걸리지 않게 하려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로 만들었다, 그죠? 네. 네. 그러면 오늘 보니까 이게 보랏빛으로 중간에 딱 있는 거, 이게 어디 우리 지금 유인균 가지고 식초 만들어낸 걸 가지고 예. 네. 여름 이제 계절 음식으로 냉채를 그러니까 냉국을 만들었는데 네. 지금 유인균 식초 그러니까 어디 식초입니다. 어디 식초 가지고 그거 만드는 거라 한천 식초를 가지고 예, 한천을 예, 만들었다고요? 예. 그럼 식초를 어떻게 응용을 했죠 이게? 그게 지금 요 상 어디 식초 그러니까 요 상엽 예. 요 상엽 우린 물 400ml에다가 예. 요거 100ml 예. 그럼 500ml지에 예, 500ml 예, 식 그게 아니 식초는 100ml 예. 요 상엽 우린 물 400 400 그래서 500. 500이지에 예. 500에다가 이제 500에 가는 한천 가루를 갖다가 넣고. 10g 어, 12g 정도 하면 딱 요 정도 굽기 됩니다. 그래 요래 가지고 지금 한 판 만들어 갖고 어, 네. 그다음에 이제 국물은 또 상엽 가지고 예. 지금 현재 있는 예, 국물이 예. 상엽으로 상엽 우린 물이다. 우리 갖고 네. 약간 한 소금 끓였어요. 끓여서 네. 이제 그거 식혀가지고 거기에다 네. 우리 이제 또 식초 이렇게 이번에 그 유인균 갖고 식초 만드는 거 도마도 식초가 네. 산도가 너무 진짜 강해서 예예 예. 그래가지고 그 얼마 안 넣어도 강한 예. 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예, 예. 이제 지금 당뇨식이니까 좀 칼로리가 아주 예. 없는 그 좀 낮게 예, 해서 예. 낮은 걸 위주로 해갖고 먼저 화금 체질이 먹으면은 좋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젓가락 끓이. 그죠. 토마토도 이거 예. 이제 사실 당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예. 당뇨에도 괜찮은 걸로 돼 있고 거진 이제 그 별로 이렇게 당이 높지 않는 걸로 하고. 예, 예. 그럼 이 국물도 그냥 국물은 예, 지금 예. 상엽에다가 예. 상엽 그 우린데다가 식초 넣고 예. 그다음에 너무 이제 밋밋하니까네 매실 발효시킨 거. 그것 좀 넣고 그렇게 약간 달콤한 맛이 약간씩 달콤한 것보다 새콤한 게 예. 먼저 딱 와닿습니다. 와닿고 도마도 식초가 굉장히 지금 산도가 예, 높아요. 예. 근데 되게 맛있어요. 너무 잘 듣더라고요. 도마도 예. 식초. 그럼 뭐 이거 이 전체가 아주 귀한 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근데 우리가 보면 당뇨 환자한테 예, 그 보니까 예. 그랬잖아요. 약하고 음식은 그 근본이 같고 음식하고 약은 그 근본이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소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거다. 그럼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어디로 만든 식초 예, 예. 한번 먹어보세요. 예, 식초 어디로 만든 거에 예, 예. 예, 식초에다가 식초? 예, 식초에다가 예, 상엽. 예, 상엽 그 물 예, 인물 갈은 거 넣고 요거는 예. 파프리카다. 그죠? 예. 파프리카 넣고 요거는 당근 넣고 그다음에 미역이다. 그죠? 예. 미역을 특별히 넣으시는 이유는 미역하고 오이하고 냉국에 미역이 들어가야지 맛이 네. 괜찮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당뇨에도 칼로리가 거지 넘고 네네 예, 오이 예. 그리고 토마토 하고 국물하고 자 요렇게 하면 아 이뻐요. 요렇게 해서 한 입 먹게 되면은 네 예,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만드신 걸 이렇게 쭉 가져와서 레시피를요 그죠. 근데 실제로 여기 주는 어디로 하셔고 이랬는데 어디는 간하고 신장에 매우 좋은 거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돼 있고 특별하게 이렇게 보니까 오이가 비위를 좀 좋게 예. 해주는 거 있고 그리고 또 토마토가 간 비위를 또 좋게 예.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마늘이 전체적으로
요런 예. 어디 묻히는 데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갔습니다. 그쵸? 예, 여기 묻히는 데 육수에 마늘이 예, 예, 예. 그리고 당근은 예. 비, 간에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가 비위에 좋은 것보다는 폐, 비, 간 예. 네, 이쪽으로 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새콤하면서 달지 않게 만들었고 예, 예 그러면 당뇨 환자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체질에 아까는 맞추셨다 했는데 예, 하금 체질에 하금 체질에 예, 지금 예. 다 찬 성질인데 예. 너무 찬 성질만 지금 들어있으면 그거기 때문에 네. 지금 양파하고 마늘만 네.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양파하고 예. 마늘을 넣어서 예. 너무 다운되지 좀, 않게 예, 너무 다운 안 되게 조금 예, 예, 예. 아주 자 보시죠. 색도 너무 아름답게 했고요. 전체적으로 먹었을 때 조화가 잘 되게끔. 근데 순 채소인데 소화는 어떨까요? 소화는 제가 식초고 네. 또 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식초가 예, 예. 있기 때문에 소화에는 예, 그리고 유인균이 다 들어가 있죠. 당연히 유인균이 예, 들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걸 먹으면서 말해주고 싶은 거가 있으세요? 제가 그냥 당뇨 환자한테 뭐 환자한테도 뭐, 좋고 예, 예. 평소에 이제 예, 일반적으로 먹어도 예, 좋고 지금 이제 여름철이니까 요걸 좀 이런 음식을 갖다가 많이 이용해갖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아주 이렇게 새콤하면서도 이 탁 먹으니까 침이 이렇게 탁 나면서 당기는 맛이더라. 레시피를 저희들이 공개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만드셔가지고 여름철 건강 관리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